사대님, 장의사의 이런 행동을 자시한다면... 장의사,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 비어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장의사님, 괜찮습니까? 왔다 봤다 봤다 봐. 지금 노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진희 이사 물러나야 된다고 난리 치다가 장진희랑 멱살잡이까지 했대요. 뭐? 그럴만도 하지.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 맞아요. 우리 중반원 때가 제일 피해자인데. 야, 우리도 같이 가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게 사장님이 딱 나타나서 그 멱살 잡은 손을 확 부리시면서 장의사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 비어일 뿐입니다. 다들 물러가 주십시오. 이랬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전처라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눈 감아주는 거 아닐까요? 이 사실을 우리 김 선배가 알게 되면 완전 까무러칠 텐데. 우린 모른 척 해야겠죠? 왜요? 어떡하냐? 다 들었는데. 김 선배. 괜찮아. 눈치. 이래. 야, 아까 어디까지 했냐? 하나야. 오빠. 지금 어디야? 할머니 집. 시오빠야. 아, 그 영감집 큰손주인가 봐. 그날 봤잖니. 이제 여긴 안 오는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아빠 당분간 여기 있을 거라고 했어. 그렇구나.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시우 간식 안 먹어? 왜 그러고 있어? 하나랑 통화하더니 저러네요. 시우 하나 보고 싶구나. 우리 하나 보러 갈까? 진짜요? 어딜 가는 게?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요. 다녀올게요. 저 사람에게? 시부 대련님 좋으시겠다. 네, 다녀올게요, 엄지수타님. 저렇게 좋아하는데 애들도 갈라놓고 부부도 갈라놓고. 어휴, 옆에서 보는 나도 답답하네. 번번이 이렇게 사과드릴 일만 생기네요. 우리도 그렇게 막대하는 양반인데 우리 민주한테는 오죽했을까. 얘랑 나랑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여기는 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그게 시우가 하나를 보고 싶다고 하고요. 또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데, 얘? 지는 정서방한테도 말했지만은 우리 민주캉 하나 다시는 그 집에 보낼 일 없습니다. 예,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
애들 분가시킬까 하고요. 분가예?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파트는 제가 준비할 테니 그때까지만 애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 아, 바빠 죽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예. 여보세요? 여기 상하빌딩인데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 급한 서류라니까요. 급한 서류요? 아, 진짜. 관두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곳이라서 일부러 신청했더니만. 안과에서 뭘 합니까? 아, 예, 저 그게 이번 주말에도 불만 접수된 게 대체 내 건이에요. 이런 식의 일하시면 저희 정말 힘듭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면 예, 아무래도 큰 병원에 좀 가보세요. 아, 예, 저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내일 나오지 마시고 병원부터 들리세요. 아니, 저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예. 연세도 있는 양반이 치매라도 걸렸으면 어쩌시려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는겨? 아니요. 그런데 여보. 어? 우리 그 정서방캉 민주캉 언제까지 데리고 살 수도 없는 기고 이 아이들 분가시킵시다. 분가? 오늘 낮에 그 안사돈이 댕겨갔는데 아들 분가시키자고 합디다. 안사돈도 그 회장님 성품을 잘 아니까네. 뭐 아들 데리고 살 생각 못 하는 것 같고. 뭐 사돈님 먼저 분가시키자 하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는 기고 우리 이참에 아들 분가시킵시다. 글쎄. 아이고, 그라입시다. 내 민주 그 집에는 더 이상 못 보내겠고 우리 민주 마음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저 애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애들 마음 편안한 대로 하자고. 응?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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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네. 저녁은? 먹고 들어왔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겨? 예,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 목까지. 잘했습니다. 그래, 저 회사에서 고생들 많았는데 어디 들어가시죠? 예. 그럼 저 정서방하고 민준 방으로 좀 들어와.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오늘 저 안사돈이 다녀가셨단다. 저희 어머니가요? 두 사람 분가시켜주겠다고 왔다 가셨다. 그래서